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 자리는 원래 이지연 우리 소장님께서 네. 이신박 씨가 있어야 되는데 네. 뉴페이스가 있어요? 저는 공간 크리에이터 홍서영이라고 하고요. 예. 저희 이 소장님께서 컨셉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아, 홍정리님. 네. 오늘 닉네임 홍정리.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오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언뜻 봤을 땐 남편인데. 네,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쌍둥이 아빠고 제가 이번에 사연 신청을 하게 된 네, 중요한 이유가 됐었던 저희 신랑입니다. 오늘도 휴전을 타시고 이게 아무래도 병원. 아, 네. 네. 잠깐 이영자 씨 오셨다고 해가지고 만나뵈러 달려왔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신박한 정리, 절박한 정리를 한다고 그러실 때 어때, 흔쾌히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아니요, 반대했어요. 너무 좁고 작은 집인데 짐도 많고 짐도 네. 많고 들어가서 정리할 공간도 안 나오는데 해봤자다? 네. 어, 아무리 신박한 정리라도 안 된다? 야, 신박한 정리는 정리가 잘 되는 거 알겠는데 우리 집은 안 된다? 저희 집 공간은 너무 뭔가 치울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공간도 있는데 빼낼 엄두가 안 났었어요, 솔직히. 이번에 우리 송지아 씨 집, 쌍둥이네 집이 역대급이었다면서요? 저희가 원래 비울 때 1톤 차량을 부르는데 한 대로는 부족해서 세 대를 더 불러가지고 네. 4톤이 나갔습니다. 4톤이 나갔습니다. 오 마이 갓. 다 비운 건 아니죠? 네. 아 근데 정말 많이 비워주셨어요. 이정 소장님이 저한테 네 가지 공약을 했어요. 우리 쌍둥이네. 네. 일단 가족끼리 밥 먹고 네.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죠? 네. 두 번째, 아빠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좀 아빠의 공간이 있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네. 세 번째가 아내의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아내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네 번째가 쌍둥이들이 공부하고 쉬고 자고 게임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네 가지 공간 중에 쌍둥이 아빠는 개인적으로 포기한다는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공간? 아빠의 공간? 제 공간보다 엄마를 위해서 좋겠다. 해줬으면 하는 이벤트였는데 제가 아픈 것도 미안한 건데 네, 좀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와이프가 웃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우, 이게 사랑이죠. 들어가시죠. 일단 이 해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안 그러면 저희가 엎고 가야 되거든요. 예. 아우. 네, 가능할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 전에 집 아시잖아요. 못 들어가죠. 그 전에 집은 아 예. 왜 이렇게 많아요? 텀블러잖아요. 뭔가 또 얘도 쓰겠지 하고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떨려? 긴장되시죠? 네. 제가 갑니다. 네, 우리 홍정리님. 네. 와우! 와우! 가만있어, 잘못... 어? 잠깐만요. 담고 싶어 내 모습이 어떤지 나 매일 묻고 싶어 Tell me if you like it 너도 나와 생각이 같다면 Trust me, feel me, lean on me 그대로 나를 더 느껴줘야지 We're love too hot, don't tell me right now that this feeling is alright 내게 주문 날 걸어봐 tonight It's alright Three step for sight, 춤을 춰봐 오, 대박. 어머, 어머. 내 집 아닌데? 어, 아니, 저 좀 전에 봤을 때는 앞에만 봐서 밑에를 못 봤거든요.
어떡해. 어떡해. 우와. 아마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저거 뭐예요?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턱 대주신 거? 휠체어를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턱이 있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경사를 만들어 드렸고 또 일어나셔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안전 손잡이. 손잡이까지 여기 손잡이. 네, 이렇게 잡고 일어서실 수 있게. 왜냐면 안전하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제가 매달렸는데도 끄떡 안 해요. 아니 저는 문 열자마자 이렇게 TV로 이렇게 막 봤었어도 집에 집 보러 왔을 때랑 똑같죠? 아니 더 넓으신 것 같은데 더 좋으시죠? 깔끔하시고 청각대 살던 자 우리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일단 신발장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아씨 네 어머 뭐 신발이다 어머 없어 어머, 없어 오빠. 야바. 오라라. 와. 어머 공간이 막 넓어. 남아. 두 개 세 개씩 막 포개놓고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던 건데 정신 없어서 더 많아 보였던 네, 거죠. 이제 그러면. 천천히 올라오시죠. 그래서 잡고 여기를 한번 잡고 서볼까요? 잠깐 일어나 정도가 되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하셨는데요. 들어오시죠. 어머. 어머. 입주할 때 그대로인데? 입주할 때요? 입주할 때. 네. 아니 근데 집이 일단은 딱 들어올 때 짐이 없어서 좋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신축 빌라처럼 환해요. 네. 전체 전체적으로 지금 밝아졌죠. 네. 네. 저희가 페인팅을 했습니다. 몰딩, 벽지, 그리고 싱크대 상부장. 네. 하부장까지 모두 페인트 칠을 했어요. 네. 저희가 또 건강 관리하셔야 되는 아버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 어리다 보니까 건강에 많이 무리가 안 가게끔 친환경적인 똑똑한 제품을 골라가지고 냄새 걱정 줄어줄 수 있고 곰팡이 걱정도 줄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제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시트 때문에 되게 어두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은 화이트 톤으로 밝게 갔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고 여기 상부장, 하부장까지 또 똑같이 화이트로 들어가면 너무 차가워 보일 수가 있어서 위쪽은 좀 따뜻한 아이보리 톤 그리고 베이지 톤으로 넣어주고 또 한 가지 바뀐 거 있는데 손잡이. 네 맞아요 손잡이. 나무 손잡이가 아니었어요. 네 나무 손잡이로 바꿔주니까 더 따뜻한 느낌이 더 들고요. 또 원래 있었던 게 워낙 또 많이 낡았었어요. 손잡이도 교체해드렸습니다. 아니 요거는 교체하신 거예요? 사온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 모르시겠어요? 이거요? 네. 이거요? 이거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이쪽에 이렇게 밑에 뒀던 건데 이렇게요? 네. 나무에 있었던데? 네, 그 밑에 있던 건데 이게 원래 이 컬러는 아니에요. 저희가 또 시트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신했구나. 네. 이 전체적인 톤하고 어울리게끔 밝게. 네, 거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상생활에 필요하신, 주방에서 필요하신 물건들. 그리고 이게 보셨어요? 네. 또 이걸 이 위치로 바꾼 게 조리를 하셔야 요리를 하셔야 될 때 냉장고에서 식재료들을 꺼내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다 꺼내놓고 여기 손질하고 칼질하시고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이 위치로 옮겼어요.
꿈에 그리던 주방이었어. 네. 짜잔. 야, 대박. 와. 아, 어머. 갖고 계셨던 거 열심히 잘 넣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왜 웃는 거? 왜 웃는 거? 말해봐. 민망해서. 왜 웃는 거? 왜 웃는 민망해서, 거예요? 민망해서. 이제 저도 찾아먹겠네요. 아, 그때 못 찾았어요? 뭐 차를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그거 어디 있지? 이러면 막 또 다. 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네. 이제 여기도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보시죠. 맞아요. 짠! 와우! 라면이다! 네, 김이다! 어머. 그 정도. 어, 네. 손에 잡힐 정도로 그렇죠. 여기에다가 두셨네요. 아, 근데 진짜 여기를 왜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못했지?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충분히 여기에서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면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도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나가 있을 때 전화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열어서 확인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할 것 같고 웬만큼의 정리가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왜요? 안 해본 왜요? 왜 훔쳐봐요? 또 하나 열어보셨어요? 남의 집이야? 본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짜잔. 자, 여기는 뭐 시작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실이었죠. 칸을 다 메꾸고 있었죠? 삼면이 꽉 막혔잖아요. 네. 천장까지 막 높이 쌓아올렸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 저기. 와, 저기 보물창고. 네. 예. 네. 저희가 주로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모든 활동이 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뭐 학습이라던가 학습, 놀이라던가 놀이. 식사도 이 공간에서 하고 식사도 여기서 하고 네, 복합공간. 네. 그쵸. 가구나 이런 애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책장 있죠, 수납장 있죠, 또 요거 있죠, 얘 있죠. 지금 숨쉴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게요. 아, 이거지! 진짜 절반! 둘! 아, 이거지! 진짜 절반! 둘! 어머! 말이 안 나! 어머! 진짜 4톤! 4톤! 정리할 만하네요! 와우! 야, 세상에! 어머! 아니, 진짜 우리 쌍둥이네 그 거실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어머! 오. 어머! 둘, 셋! 어머! 오. 어머! 진짜! 오. 와!
어머. 세상에. 어머. 아. 오. 와, 진짜 너무 알차게 꾸며주셨다. 진짜 알차게 다 들어왔죠. 어, 진짜. 우와. 허투루 쓰는 공간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아이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이라가지고 네. 어리니까 평상에 앉아가지고 네. 이 아. 책상을 활용을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잠은 그냥 이 편상에서 자요? 네, 낮에는 여기에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다가 밤에는 저 사단 매트리스 펼쳐가지고 잠자고 사단 펼쳐서 펼쳐가지고 잠자고 와, 여기가 안 그래도 예. 침대는 너희들 못 쓸 거야 바닥에서 자야 돼 예. 얘기했더니 자기 바닥에서 어떻게 자냐고 아, 네.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바닥에서 잘 거라고 예상하셨나 봐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 저희가 애들을 계속 같이 잤었다 보니까 방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좀 겁이 나는 것 같더라고 해서 잠은 엄마랑 자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침대 뺄 거야. 너네가 잘 곳이 없어. 얘기는 했는데 이 상황이면은 네. 여기서 자겠다고 할 것 같아요. 수면 독립 이번에 하는 네. 거잖아요. 밤에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게 돼요? 네, 밤에 불 끄고 이것만 키면은 굉장히 네. 아늑한 거. 아지트 같은 정말 그런 공간으로 연출이 됩니다. 자, 매트리스를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이제 펼쳐서. 네. 저보다 뺐다기가 편하니까 애들이. 둘이서 이제 양쪽에서 잡아가지고. 정량이 편하죠. 두 명이니까. 네. 같이 하면. 이제 안 쓸 때는 아까처럼 접어두면 되고. 또 되게 푸신하다. 네. 엄마가 템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른인데도 이 방에서 나가기가 싫어요. 근데 애들이 오면 얼마나 안 웃겨. 네,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에서 친구가 여기 오면 여기다 얘기하고. 맞아. 친구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제가 우리 집 좁고 지저분하니까 데리고 오지 마 막 그랬었거든요. 네, 나가서 놀아. 그럼 속상하지. 네, 속상하죠. 네, 그렇게 해서 책상도 각자 하나씩 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쌍둥이가 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맞아요. 네. 동생, 네. 이쪽 오른손잡이 아이는 오른손이 써야 되니까 아~ 이쪽으로 해주시고 네. 왼손잡이 아이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자리 배치도 세심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아이들까지 신경 써주는 네. 와, 이 디테일. 네, 그리고... 아, 끝장정리입니다, 끝장정리. 와. 자, 가요, 예쁘다. 쌍둥이. 자, 나? 우리 쌍둥이 한번 열어보시죠. 너도 네. 예쁘고. 들어볼게요. 우! 와. 우와. 야! 야, 세상. 오, 정말. 와, 감동, 감동. 원래 이런 활용으로 써야 되는데 저 여기는 창고, 막 팬티, 네.